여러분, 오늘은 장어로 요리를 해볼게요. 장어는 사실 고기처럼 대중적이진 않지만 기력 보충에 이만한 게 없어요. 사실 최고의 보양식이랍니다. 장어를 손질하기 전에 소스부터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이건 약간 비밀인데 이 레시피로 하셔도 되는 이유는 제가 60년 넘는 장어구이집 외손녀예요. 그래서 이 레시피가 아마 최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해보셔도 실패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소스는 다 끓여졌고 장어를 손질해 볼게요. 여러분, 이 표면 보면은 점액질 같은 거 보이시죠? 하얀 점액질, 이거를 잘 제거해 줘야 비린내가 안 나요. 장어는 제가 조금 더 잘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촬영 중이라 최 셰프님이 조리 중이시니까 놀라시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장어 사이사이에 점액질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요 점액질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살 부분에도 생각보다 점액질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긁어내어 주세요. 이제 장어 손질은 완성했고요. 소금을 뿌려주고 청주를 발라줄 건데 청주 대신에 뭐 보드카나 아니면 미림이나 발라주셔도 되고 이 과정 꼭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소금은 뿌려주세요. 장어를 반으로 잘라주는 이유는 굽기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장어를 구워줄게요. 저희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건데요. 구워서 바로 먹는 소금구이와 간장 양념으로 구워내는 간장구이로 조리를 해볼게요. 장어는 다른 생선이랑 달라서 쉽게 잘 속까지 익지 않아요. 그렇다고 불 위에 너무 오래 올려두면 질겨지니까 한번 초벌한 다음 잘라서 다시 구워주세요. 이대로 드시면 소금구이예요. 한번 잘라서 다시 구운 다음 기름장 찍어 드시면 돼요. 자, 이제 간장구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장어구이를 비린내 없이 드실 수 있고 장어 양념이 속까지 잘 배이게 하는 팁을 알려드려요. 지금까지 집에서 장어구이를 해보셨는데 간장 양념이 겉돈다 싶으셨던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간장 양념에서 5분 정도 삶은 다음에 꺼내서 다시 한번 구우면 돼요.
우와, 여러분 때깔 보세요. 밖에서 먹는 장어 같아요, 그죠? 사실 장어는 숯불에 구우면 제일 맛있는데 집에선 숯불이 어딨어요. 장어 때문에 살 수 없잖아요. 후라이팬에 구워도 냄새 잡내 전혀 없는 장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충분히 배어들어서 소스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소금구이는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섞어서 장을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돼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